안녕하세요. 시원스쿨닷컴의 이시원입니다. 이번에 소통에 대한 책을 낸 것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게 됐습니다. 열심히 단어를 외웠는데 막상 정말 간단한 대화를 하려고 해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생분들의 어떤 현실, 그것 때문에 이제 책을 내보게 됐어요.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말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정말 쉬운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고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. 우리 정말 생각해볼까요? 정말 우리 코끼리, 원숭이, 사자. 우리 1년에 그런 거몇번안 쓰잖아요. 태양, 지구. 근데 이런 거 우리 영어로 다 해요. 근데 막상 들고 있으세요. 내려놓으세요. 가지고 가세요. 맡아주세요. 이거 좀 검토해보세요. 나오시나요? 내려놓으세요. 올려다 두세요. 저기다 두세요. 가져오세요. 건네주세요. 모셔오세요. 지금 이런 게 1초 만에 머릿속에 나오고 계세요. 아까 사자, 뭐예요? 라이언. 호랑이, 뭐예요? 이런 거다 되는데. 맨날 쓰는 단어들 잘안 외우고, 진짜 안 쓰는 단어들 위주로 많이 외웠어요. 그러니까 외국 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. 차라리 단어라도 생각나면 바디랭귀지 좀 덜할 텐데, 단어도 생각이 안 나니까 그 간단한 뭐 내려주세요, 올려주세요, 꺼내보세요, 이런 말조차도 다 바디랭귀지를 하고 있거든요. 10년 공부했는데. 그래서 정말 필요한 단어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.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책이, 우리 시원스쿨닷컴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, 가족들이 모여서 이 책들을 보고 외국 나가시기 전에 이 책을 마스터링을 하고 가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합니다. 어려운 단어들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맨날 쓰는 단어들을 매칭시키는 게 중요한데요.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, 그것이. 외국 사람들이 많은 단어들을 갖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개안 되는 단어들로 다 표현을 하거든요. 우리도 거기에 도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주 쉽게 쉽게 접근하는 것이 제 목표이고, 어려움이 없도록,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이 책을 만드는 것에 어떤 가장 주된 핵심, 역량을 쏟은 그런 곳입니다. 화이팅 하시고요.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